인도의 성자가, 성준 씨, 인도의 성자 알아요?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이 진짜 우리의 위대한 국민이다 하는 사람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 영국군이 인도를 지배했죠.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의 나라니까. 기독교를 세워져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정도로 산업혁명 발전, 하나님이 로마에 있던, 로마가 점점 부패하자 영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간 천국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막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막 만들어줍니다. 그게 또 점령을 해버렸네, 인도를. 여러 나라, 아프리카도 점령하고. 그때만 해도 백인 우월주의,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민족,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나 인도 사람, 타인들을 자기들이 지배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노예를 삼았죠. 그 간디가 그 인도 사람이니까. 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법률가니까. 철학가고 법률. 인도에 가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법률가가 돼서 변호인 때 해주고 이랬습니다. 근데 영국군들이 지배를 했는데, 영국군들이 하는 거를 보고, 교회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간디가.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으려는 겁니다. 나는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인이 되기는 싫다. 간디가. 왜? 당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기독교인이 싫냐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인들이 싫대. 저 위선과 모순들, 저 우월감들, 그건 예수가 보여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리카 흑인들을, 남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그죠? 인간 취급을 안 해주니까. 인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와서도 그러니까.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인들은 싫다. 그러면서 자기 힌두교의 그 고고함을 보여주면서 무제왕 운동으로 그 영국의 핍박에 아무것도 돌아나들지 않고 무제왕으로 늘 싸워왔던 사람이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기독교의 분이 간디가 만약에 그때 예수를 믿었다면 인도 전체가 다 바뀌었을 것이다. 인도 전체가, 왜냐하면 국민들이 간디만 보고 있었으니, 예수를 바로 우리가 보여줬다면, 간디만 예수 믿었다면 인도가 지금 엄청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 뜻대로 자기가 해석 다 해버리고, 성경 말씀도 자기 뜻대로 맞춰버리고 막 그랬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막 고집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가 맞다는 것만 맞는 거지. 남이 아무리 바른 것을 이야기해도 자기하고 안 맞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해석하는 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교회 안에서 아 그건 아니다 하고 그런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 이제 실망하죠. 교회 다니면 그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실망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닌다. 네 같은 사람 때문에 안 다닌다. 교회 하는 꼴 보면 나는 안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정체됐죠. 코로나 이후에 많이 빠지고 많이 정체되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희망이 없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니다, 희망은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희망이 있다 없다 자기들이 판단하지만, 왜냐하면 교회가, 교인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 많이 하죠. 때로는 제도 짓기도 하고 교회가 잘못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간디 말라나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인들 사는 꼴라지 보면 교회 정말 나는 막 절대 안 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없느냐? 성경에는 이걸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냐? 우리 기독교가 있게 만든, 유대교가 있게 만든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택되지 않았을 때, 모든 인류를 만들어놨을 때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던, 그죠? 하란 땅에 사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나와 같이 한번 살아볼래? 제일 처음 불렀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 유대교, 기독교, 그죠? 이슬람이 있는 거죠, 지금. 다 같은 건데
시차를 두고 지금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세계 최대 종교, 가장 크다는 전부 다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유대교, 이슬람의 알라를 믿는, 거기도 믿음의 조상이 누구? 이러면 아브라함이라고. 거기. 우리 기독교는 물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같이 살아보자. 예, 알겠다 하고, 고향을 다 등지고, 가족 다 등지고 왔죠? 왔는데, 하나님하고 이제 살아보자 이랬습니다, 여러분. 착실히 믿어야 될 겁니다. 신실하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뭄이 들고, 물자가 부족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저 나라 가서, 애국 가서, 우리 물자 좀 구해오자고 가는데, 이 마누라가, 아직 젊고 예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가면, 나는 외국인이니까, 이방인이니까, 그죠? 나를 죽이고 우리 마누라를 뺏어갈 거다. 이런 생각하고는, 니 내 동생이라 해라. 이렇게 거짓말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라 하니까 그 왕이 불러가지고, 이거 왕이 불러. 와, 예쁘다. 정말 우리 보기 드문 여자네 해서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왕한테, 야, 당장 그만두라. 방금 네가 오늘 죽을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너 이 자식 똑바로 앞으로 똑바로 이야기해. 진실되게 이야기해. 너 임마, 너희 마누라면서 왜 동생이래 해가 내가 큰 실수를 하겠냐. 왕이 그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잖아. 거짓말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얼마나 큰 거짓말이에요. 자기 마누라를 내 동생이라고 하면서 자기 살라고 자기가 이런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한다. 성경 읽어보면. 그리고 이것뿐입니까? 야곱은요. 야곱은 열두 아들 나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게 한 우리 기독교에 정말 뛰어난 야곱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별명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뭐 삼촌한테 가서도 외삼촌한테 가서도 속이고 형한테도 속이고 완전 뭐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 쓰시더라. 그런 사람. 이것뿐 아닙니다. 성경은 쭉 내려오면서 보면 아무 우리가 지금은 믿음의 조상 최고로 잘 믿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더라 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우리 얼마나 우리 요셉 좋아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 전부 다 무시합니다. 네가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해야 돼. 절할 거야. 꿈에 봐서 하나님이 내 꿈을 주는데 형들이 다 내 발 아래 있을 거야. 이렇게 형을 모독합니다. 조롱합니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형한테 쫓겨가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꼴보기 싫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도 성경에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이것뿐 아닙니다. 가면 쭉 읽어보면 라합 기생이잖아요. 매춘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간첩 들어와서 그죠? 첩보활동 하는데 잠깐 숨겨줬다가 그 망할 때, 그 성이 망할 때, 여리고 성이 망할 때 구원받아서 결국은 예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아니, 기생이었어요. 매춘부였어요. 지금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여자가 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바울과 마가는 선교를 같이 떠났습니다. 같이 선교 떠났는데 뭐가 안 맞아가지고 서로 다퉜어요. 그 마가는 가버립니다. 집으로. 바울 이하고 내가 선교하기 싫다 하면서 그 바나바가 왜 그랬나 하니까 안 맞았다 이런 바울이.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보여줍니다. 그 바울마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신약 성경의 17권을 지었다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 바울마저도 자기가 안 맞을 때는 다투어가지고 보내버리는 겁니다. 뭐 보낸 게 아니죠. 마가가 갔겠죠. 그리고 다시 불러서 같이 해라 이러니까 바나바가.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 같이 가죠. 왜 하니까. 아니, 나 싫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건 안 맞다는 겁니다. 안 맞았겠죠, 서로 성교하는. 그런 것도 보여줍니다, 성경이.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뭐 성질이 얼마나 급합니까? 성질이 불같아서 뭐, 아, 예수님이다 하고 바다에 바로 뛰어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절대 부인 안 한다, 예수님. 내 목숨을 가져가도 아는데 이랬는데 실제로 예수님 잡혀가는 날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겁니다. 난 그런 사람 본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이러면서 세 번 부인하는 거예요. 모두가 실수투성인 겁니다. 죄짓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 넌 안 되겠다. 넌 자격 미달이야. 넌 내가 쓰고 싶은데. 내가 너 분명히 사용하려고 했는데, 넌 이런저런 실수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래 봤잖아요. 정직하고, 정말 순수하고,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실수도, 그래, 너가 이제 실수해보니까, 죄를 지어보니까 깨달음이 생기지. 여러분, 다윗은요, 훨씬 더하죠. 다윗은 보니까 왕이 되고 나서, 고생하다가 왕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성위에서 보니까 밑에 모욕하는 여자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저 여자는 누구냐 하니까 정말 중신 중에 중신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러니까 그죠? 그 아내하고 불러가지고 하룻밤 자고 난 뒤에 혹시 아내를 취하고 싶으니까 그 우리아를 전쟁하는 제일 앞장에 세워놓고 다른 군인들 다 후퇴시키라고 요압에게 지시하고는 혼자 앞에서 돌격하다가 우리아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살인한 거죠 다윗이. 그래놓고 그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죄악입니까 이 다윗이. 그런데 또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러면 하나님이 또 받아줘요. 유대인들의 지금 유대교의 가장 훌륭한 왕 누구? 다윗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있게 한 왕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실수 다 하는 거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저와 여러분은 죄가 적잖아요. 우리는 남 죽여보지 않았잖아요. 내가 돈 좀 가져보려고 내가 좀 편해보려고 남 그죠 감옥에 보내거나 살인을 하거나 우리는 다윗에 비하면 훨씬 죄가 적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죠. 우리는 잔잔한 죄를 많이 짓는 게 문제죠. 저와 여러분은 잔잔한 실수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희망은 있다는 겁니다. 왜? 아니 이렇게 잘못된 죄인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 또 사용하고 했던 수많은 인물들 아 저 속에 나도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러고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서면 하나님 예비하신 그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시나 내가 듣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쁘다, 돈이 급하다, 뭐 이게 자식이 뭔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이 왜 이 죄인을 쓰시려고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 수많은 죄인들도 쓰는데 하물며 이 사람보다 죄가 적은 우리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걸어가서 무릎 꿇지만 하나님은 달려오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너희들이 포로로 고향 갈 때까지 나는 먼저 달려가서 만들어 놓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걸어가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달려오시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 준비하신 많은 열매들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